윈디닷컴과 지금 구글 어스를 보고 있습니다. 위도 수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오늘 기상 환경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날씨가 좋은 곳은 필리핀은 확실히 날씨가 좋아 보이고, 한국도 지금 약간 중부지방은 날씨가 좋은 상태. 자, 이쪽은 날씨가 아주 이렇게 딱 좋지는 않네요. 지금 보면 현재 태양의 고도는 여기 위도 북위 10도권, 북위 10도권 요 라인에서 10도권 라인에서 태양이 이렇게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태양 10도권 주변에 태양 에너지가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그 에너지가 북쪽으로 더 올라온다는 얘긴데, 그래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지금 바람의 흐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오다가 다시 북쪽으로, 해류 방향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캄차카반도 있는 쪽에서 거의 태풍급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뭔 위도 수학이냐? 자, 우리가 보통 이 기상학이라든지 지리, 뭐 어떤 과학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지도로 사용되는 것은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를 사용을 합니다. 이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를 사용하는데, 이 적도권에서의 어떤 메르카토르 도법의 어떤 일치성은 상당히 비율적으로 일치를 하는데, 고위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여기 보면 알래스카의 모양이 구글러스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캄차카반도의 어떤 흐름, 요거 패턴, 요런 것도 지금 보면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주얼 기준으로 보면 패턴 자체도 지금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도는 패턴인데, 실제 그이 서클이 이렇게 도는 이 실제로 이렇게 도는 요 서클이 이 사이즈는 아니고,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따라가서 요렇게 요 정도 사이즈의 어떤 지금 요 정도 사이즈의 바람의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보통 지금 여기서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할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런 소프트웨어는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 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글 어스라는 것도 사실은 이 평면을 구에 랩핑한 겁니다. 랩핑. 구 자체를 구현했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이 윈디라는 어떤 플랫폼에, 윈디닷컴이라는 플랫폼에 이런 데이터들을, 데이터 영상을 그대로 만약에 래핑하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는 것을 구글 어스 쪽에다가 옮겨가지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더 정확한 웨더 모델을 갖다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위도우 수학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요 한국은 대략 위도가 북위, 우리가 뭐한 서울 기준으로 37도. 37도. 한국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 바람의 어떤 원 모양을 좀 알려고 한다 그러면은 얘의 위도는 지금 캄차카 반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60도를 거의 넘어가는 정도가 될 겁니다. 60도 가까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요 라인에서 출발을 해서 일본 북동부에서 출발한 바람이 쭉 따라 올라가서 알래스카 앞쪽에서 이렇게 돌았는데 이 바람의 포지션이 중심 기준으로 여기 있는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이 대략 찍어보면 나오겠네. 지금 구글 어스에서 여기 포지션을 딱 찍으면 북위 58도 정도 나오네요. 지금 구글 어스에서 찍어보면 여기는 북위 58도 정도. 그렇게까지 높진 않네요. 58도. 자, 그러면은 요 라인에서 한 40도 정도의 라인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도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위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위도 기준으로 해서 이 거리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기 자체가 지금 북위 58도라는 얘기예요. 58도. 그러면 이 라인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북위 60도를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북위 60도의 라인은 이 적도 대비해서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도가 여기가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다 그러면은 여기는 2만 킬로에 불과합니다. 2만 킬로. 상당히 포지션이 요 라인 자체가 더 밑으로 해서 여기 이게 4만 킬로라고 하면은 이쪽 라인 자체는 이렇게 도는 게 4만 킬로라면 이쪽 라인 자체는 2만 킬로입니다. 2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기상학이나 어떤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 아니면은 뭐 항로, 뭐 역사적인 어떤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통 볼때이 메르카토르 도법에 기초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우리의 어떤 common sense, 일반 상식적인 부분의 어떤 그 기초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기초가 사실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위도 수학이라는 것을 갖다가 플러스를 해주면 이 상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공관화되고 실제 어떤 지구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이런 환경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식화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식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리포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발표를 할 때도 그 상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위도 수학에 관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다 보면은, 아, 메르카토르 도법의 기초로 한게 아닌 실제 어떤, 아, 지구의 모습, 구글 어스 같은 지구의 모습을 기초로 해서, 아, 우리가 지구 환경을 이해하고, 지구 기후나 지리, 어떤 공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 이런 것이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은, 그게 상식화되고 누적되다 보면은,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아, 늘상 반복되는 어떤 그 자료들, 아, 이런 것들을 상식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관심을 갖는 best weather in the world. 아, 지금 뭐 태평양을 기준으로 한국이 여기 있으니까 유럽까지 가기에는 좀 먼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구글 어스를 조금 돌려본다면, 한국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요 정도 상황에서 봤을 때, 아, 과연 날씨가 어떠냐? 한국 주변의 날씨 기준, 아,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한국 주변에 있는 날씨의 어떤 그 현상들, 가장 좋은 게 지금 여전히 필리핀 쪽이 지금 거의 건기에 끝이고 우기에 접어드는 상황이긴 한데, 필리핀이 가장 좋은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지금 여기 보면 이 공기의 흐름, 거의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아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필리핀 쪽으로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태풍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하지만 요 필리핀이 날씨가 상당히 지금은 좋고,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은 우기가 시작되면은 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일기의 흐름, 요런 것들을 읽어주면은, 요게 좀 상식화된다면, 아,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아, 우리가, 아, 어디가 가장 베스트 웨더냐, 날씨가 좋으냐, 이거를 알 수가 있고, 이걸 상식적으로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중, 이게 지구의 기후는 기후변화도 있긴 하지만 연중 반복되는 현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연중 반복되는 현상 중에서, 아, 어느 지역이 가장 날씨가 언제 좋다라는 어떤 기준 데이터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면,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이쪽 지금 서태평양 기준으로 해서 동남아 기준이고 서태평양 기준으로 이렇게 날씨가 어느 정도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도 수학에 관한 부분, 위도 수학이 조금 상식화돼서, 이런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